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예쁜가요? 이름도 예쁩니다. 핑크 요정이에요. 자, 화분도 예쁜가요? 민공방분 화분입니다. 자, 민공방분의 핑크 요정을 식재한 지가 약 1년 정도 되니 자연군적으로 군생이 따따따따 나와서 포스가 아주 끝내줍니다. 자, 오늘은 핑크 요정을 소개하겠어요. 자, 핑크, 아우, 붓을 조금 덜한 걸로, 어머, 자연 자구가 막 무진장 나옵니다. 자, 핑크 요정이고, 15,000원짜리가 짝대기 있습니다.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15,000원짜리가 20% 할인해서 12,000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핑크 요정 얼마나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현재 포트는 12cm 포트입니다. 너무 작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작지 않습니다. 자, 요 아이들이 대부분 요 아이만 지금 현재 3두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구가, 자연 자구가 막 나옵니다. 자연 자구가. 자연 자구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아이는 민공방분의 작년 요맘때 식재했던 아이. 자연 자구 되니 너무 예쁘고 색감이요? 묵지 않으면 이런 색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핑크 요정 15,000원짜리 짝대기에서 12,000원. 아유, 짝대기 너무 좋다. 자, 그 다음에 룬데리 중품입니다. 구독자님들, 이 룬데리 중품은, 룬데리는, 어머, 왜 꽃을 줘? 안 꽂고 그냥 놔뒀띵. 자, 룬데리는 꽃이 예뻐서 절대로 꼭 때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제 애기 아빠가 그냥 꽃대 꺾는다고 영상을 찍어 댄게 그냥 전부 아니 룬데리는 꽃이 예뻐서 꽃대를 꺾지 않습니다. 자, 룬데리는 15,000원짜리 야도 20% 아이고 기분 좋아라 기분 좋아라. 자, 룬데리 중품이고. 가격은 15,000원짜리가 12,000원. 중품이란 게 아이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집은 그렇게 조금 이색 포트가 없어요. 없어요. 자, 룬데리 중품이고 15,000원짜리 12,000원. 왜냐면 그 룬데리는 대부분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거 사서 잘안 돼. 그래서 내가 아예 조금 중품 정도 구매하려고 그래. 그럼요, 그럼요. 자, 룬데리는 중품으로 15,000원짜리 짝대기 12,000원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꼭 갖고 싶은 아이들을 소개하겠어요. 나만 갖고 싶은가? 아이고, 세상에. 자, 썬러즈. 지난번, 자, 12,000원짜리 10,000원인데 얼마나 이뻐요? 정말 예쁩니다. 썬로즈. 아이고,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썬로즈. 자, 썬로즈 12,000원짜리 짝대기하고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묵혀보세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가을까지만 흙을 털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군생이 나올 듯 싶습니다. 적심하실래요? 또 어느 분이 꼬집기 했다는데, 그래요, 그래요. 적심을 해도 좋고, 꼬집기를 해도 좋고, 저 같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군생이, 기다립니다. 12,000원짜리가 10,000원. 아이고, 썬로즈 참 이쁘네. 그죠? 물이 조금만 더 들면 이렇게 이뻐요. 자, 썬로즈. 어때요? 라인 더 들어가나요? 아이고,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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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즘에 내가 이런 열풍이 들어가지고. 그쵸? 재밌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마리드. 제가 마리드가 진짜 모래 묵은 거 있어요. 매년 묵은 거 있어요. 한 4년, 5년? 마리드 군생, 적심 군생. 12,000원짜리 짝대기 10,000원입니다. 색감이요, 이렇게 예뻐요. 지금은 입장 길이가 길잖아요. 아이고, 2, 3년만 묵혀봐요. 얼마나 짧아지는지 기가 막히게 예뻐요. 색감이요? 요즘에 많이 나와도 이런 마리드 같은 색감은 없어요. 12,000원짜리 10,000원입니다. 자, 마리드 12,000원짜리 10,000원. 아이고, 세상에.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수량이 없어서, 아유, 마음을 얼마나 졸였던지. 자, 핑크 마녀 소자예요. 소자라고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품, 대품, 특대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핑크 마녀 소자는 적심 군생입니다. 아기 때 적심을 해서 이렇게 자구는 나왔지만 적심한 흔적은 있습니다. 자, 핑크 마녀 소자라고 꼭 하셔요. 아유, 안 하면 몰라요. 자, 15,000원짜리 20% 할인해서 12,000원.
아유, 좋다, 좋아. 그 세트도 괜찮지만, 또 내가 겹쳐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품으로 해서 제가 할인 폭을 20% 이상 하는 것도 있었지요? 그래요. 핑크마녀 중짜는 50. 아이고, 왜요? 아유, 그래요. 자, 어머, 쟤는 또 변이가 왔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변이가 살짝 있어요. 핑크마녀가, 그죠? 얘는 변이죠? 자, 이렇게 변이 달라고 하셔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잣대는 왜 갖고 왔어? 요 아이, 요 아이. 마이바흐. 마이바흐. 어머, 세상에. 맨, 뭐, 그, 팥죽새기도 많이 하는 참 이쁘네. 그죠? 마이바흐도 12,000원짜리 10,000원인데요. 얘도 조금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군생 애기가 없어도 조금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그러면,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럽니다. 요 정도 금액대 구매해도, 허벅지를 자꾸 찌르면, 중품, 혹은 정말로 보스나는 대품이 됩니다. 마히바흐 12,000원짜리 10,000원 괜찮죠? 아유,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요 아이, 소인제 금, 소인제 복륜금이에요. 소인제 복륜. 자, 금이 정말 잘 들었잖아요. 소인제 복륜금. 12,000원짜리가 10,000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20년? 23년? 지금 황미다용님이 연락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 내가 소인제금이 너무 비싸서, 들었다 놨다 했더니 나한테 흔쾌히 통 크게 탁 사주셨었는데, 황미다용님, 그 소인제금 아직도 키우고 있다오. 세상에. 지금 이제 10,000원인데, 그땐 얼마나 비쌌어. 내가 간이 콩 이어서 그냥 그런 것도 못 샀었어 세상에. 그랬더니 내가 막 들었다 놨다 그런게 어떡해요. 아유 내가 사줄게 그러고서 통 크게 소인제 복륜금 세상에 12,000원짜리가 10,000원. 아유 10,000원만 같으면 내가 사지 10개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근데 그때는 그냥 비싸가지고. 자 블랙아이즈 군생이요. 최소한 3두 정도 되는데 얘도 12,000원짜리가 10,000원입니다. 저는 이런 블랙라인을 좋아해요. 자 블랙아이즈 이름이 어려운가요?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그래야지 치마가 안 걸린다요. 그러니까 우리 치마 걸리면 안 돼. 블랙 아이즈 군생. 제가 번호로 하고 싶지만 자꾸 되뇌어서 블랙 아이즈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꿈에 나타날까? 이러면서 그렇게 자꾸 하셔야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박사냐고요? 맞아요. 우리 딸이 거기 다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치매. 지금은 저희 유아 휴직 중이지만 맞아요. 건강보험공단 다녀요. 우리 제 딸내미가 제 딸내미.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푸시케, 어머 세상에, 요 아이는 푸시케는 6,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군생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정말 장미꽃 같은 군생이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어제 비즈니스 차, 아유,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더만, 비즈니스 차, 그 중국 분을 만났는데, 어이야, 와인이 그랬더니, 아이고, 그 말도 안다고. 자, 그게 바로 요 아이. 저 영어로는 I love you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영어도 하고 와인이 중국말도 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국말도 하고 세상에. 그 아이가 얘예요. 제 와인이는 제 핸드폰에 초기 화면이기도 해요. 그만큼 와인이를 좋아하고 이뻐요. 자, 와인이는 막 짝대기도 없어요. 그냥 10,000원. 자, 그다음에 저요 아이 사탕금이요. 귀한 아이예요. 사탕금 12,000원짜리 10,000원. 사탕금 귀한 아이예요. 어우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사탕금. 사탕금 10,000원입니다. 가격까지 말할 거 없고 그냥 사탕금 달라. 샤프테 달라. 그러면 제가 저기 가격 잘 해서 문자로 답을 드립니다. 자. 자, 괜찮았어요? 자, 그다음에 플라멩고 금이 구독자님들이 가격대가 저희 우리 광주 구독자님 3만 원까지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멩고 금이. 그리고 제가 요 정도 종자를 35만 원에 산 적이 있습니다. 몇 년에요? 한 10년 전에 땡. 불과 2, 3년 전에 플라멩고 금을 딱요 정도 크기만 한게 제가 엄마에서 딱 적심해서 받았을 때 35만 원 주고 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플라멩고가 12,000원짜리가 이렇게 만 원. 가격이 이 정도로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내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 돈으로 안 샀잖아요. 세상에. 맞아요. 그 사장님 잘 계신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 또, 아유, 그래요. 나도 지금.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해피. 6,000원이야. 해피 6,000원. 이뻐요. 해피. 6,000원인데 괜찮네. 아까 샤프테도 6,000원, 해피도 6,000원. 괜찮죠? 괜찮죠? 어유 세상에. 그래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그 우리 농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아이. 요게 라울금이에요. 12,000원짜리가 10,000원인데 제가 영상으로 잘안 찍어요. 택배 가면 애기들이 막 입장이 떨어진다고 난리 쳐가지고. 자, 짧게 갈게요. 12,000원짜리 라울금은 10,000원에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요. 줄리아나. 정말 이뻐요. 줄리아나 적심군생이에요. 색감이, 아이고, 세상에.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흑장미 같은 색감에 얼마나 이쁜지. 제가 두 개를 합식해서 심었는데 정말 이뻐요. 가격이 쌉니다. 줄리아나 6,000원. 자, 요 정도의 아이들 심을 수 있는 화분 같이 제가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그래서 화분도 구경하셔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요아이 화분 이쁜가요?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내꺼 하고 싶은 아이들 다 품었는데 화분이 마땅치 않으셨다고요? 어떠신가요? 예쁜가요? 색감은 보통 박스마다 달라서 제가 전부 진열할 순 없지만, 자, 요렇게 파크분 3번부터 가겠어요. 자, 3번, 파크분 2번, 파크분 1번 딸랑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맞아요. 국내 생산이 맞습니다. 자, 파크분 3번 가겠어요. 핑크 마녀 심었는데 이쁜가요? 아이고, 그래요. 이뻐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갈까요? 자, 9.5 정도 됩니다. 어유, 자, 사이즈 9.5 되지요? 9.5딱 됩니다. 9.5, 9.5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2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세상에. 자, 파크분 3번입니다. 하나는 13,000원이요. 짜자잔, 짠짠짠. 어유, 너무 높아가지고, 그죠? 자, 12cm 높이가. 하나 13,000원, 5개 65,000원. 괜찮았어요? 자, 괜찮습니다. 이뻐요. 이렇게 그 애원염 속의 아이들은 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방울봉랑이든 홍포도든 이런 아이들 식재하기 딱입니다. 파크분 3번 하나 13,000원, 5개 65,000원. 자, 파크분 2번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9.5cm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높이만 8.5 정도 되면 종이컵이 7.5거든요. 아, 종이컵보다 조금 눈꽃만큼 높구만. 자, 자,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파크분 2번입니다. 9.5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8.5, 하나 12,000원, 5개 6만 원. 자, 높이 차이 비교 갑니다. 이렇게 3번과 2번을 말하는 거죠. 자, 아이고, 자, 조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5개 하시면 12만 5천원이지만, 쑥쑥이 5kg짜리 하나 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심을 만합니다. 그리고 깔망도 2개 갑니다. 6만 원이면 쑥쑥이 하나 2kg, 12만 원이면 5kg 하나, 24만 원이면 쑥쑥이 10kg 하나 제가 택배비 물고 드리는데, 그러니까, 화분 사고 흙은 최고 좋은 흙, 소문난 흙을 받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파크분 1번입니다. 자, 요 사이즈는 콩분이에요, 콩분. 자, 6.5면, 자, 구독자님도 6.5 맞죠? 6.5고, 그리고 높이는 8cm. 아, 파크분 2번과 비슷합니다. 8cm 맞죠? 자, 요 파크분 1번은 말 그대로 콩분이에요. 우리가 혹시 제일 작은 사이즈 구매하시면 5.5에요. 예, 그 아이들 심기 딱이고, 우리 집에서 조금 2, 3년 정도 굳혀졌다 그러면 심기 아주 좋습니다. 칼라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색깔? 이 파크분 1번은 만들기가 어려워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크분 1번까지 소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에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수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수기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수기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수기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 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잎꽂이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1,000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